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원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후속편을 계획했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어렵고 지난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단단하고 무관심한 마음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이는 긴 논쟁,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그리고 간혹가다가는 반감과 마주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마치 과일이 다 열매가 돼서 따기만 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도 분명히 있다는 것, 선생님이 그냥 한번 했는데 일생의 깨달음이 오는 그런 꽉 찬 비등점에 가까운 상태도 있다는 것, 진리의 말씀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말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우리의 응답, 이 네 가지 간략한 테마로 1분, 5분 혹은 1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 했지만 자칫 전도 강습회가 될까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파일로 저의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약 14일 동안 우리가 묵상집 본문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가 보니까 천천히 쭉 읽어도 1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대한 말씀, 강력한 말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두 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성은 신앙의 연륜과 혹은 직분이나 자기 집안의 가문과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메마른 심령은 있는 거예요. 목회자 사모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순장이나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에게도 그 메마름은 찾아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돼지, 비를 갈망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생명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마름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의 산상복음 이 세 장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적셔지는 해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내적인 생명력과 그리고 그런 다이나믹이 살아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들 세 달만 안 보고 다시 만나면 쑥
커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적인 생명력의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The Sermon on the Mount입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한 4살이 채 안 되었을 때쯤 교회에서 가족 등반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산을 따라 올라가서 마지막에 구름다리를 건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만 제가 겁이 나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절대로 안 건너려고 버티는 이렇게 강아지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결국 저희 아버님의 품에 안겨서 구름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산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하면서부터는 휴일과 멀어졌기 때문에 산을 찾을 기회가 없었지만 학창시절에는 정말 이만큼만 틈이 나면 산에 오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분명히 도봉산 암벽코스에도 등록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뭐 요즘은 100대 명산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면서 가지는 못했지만 큰 봉우리들 다 여러 차례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대산, 또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 한라산, 또 가야산, 속리산, 서울 주변에 있는 북한산, 수락산, 삼각산, 그 외에도 수 없는 봉우리들을 오르기를 좋아했는데 유럽에 와서는 역시 사역 때문에 별로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스위스와 독일에 있는 몇 군데 봉우리는 그때마다 트레킹하는 그때마다 산은 언제나 설레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산악에 가면은 평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원근법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른 원근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어딘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고 정화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나면 이 스위스에서 약 한 3,000m 정도의 높이에서부터 트레킹을 해서 걸어 내려오다 보면 구름과 안개 사이를 뚫고 지나면서 만년설과 빙하와 또 내려가면 고사목과 그리고 가을 단풍과 또 내려가면 소떼들이 뛰노는 푸른 풀밭과 그리고 계곡을 격하게 흐르는 급류까지 한꺼번에 지나가는 그런 멋진 장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의 우주를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경관이 아니라 인간의 놀라운 내면 세계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성품이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도 깃들어 있는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원근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감정 쓰레기장이거나 아니면 갈등과 고통의 진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우리 안의 소우주, 그 모습을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그 모습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당연히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좌절하기 일쑤였어요.
이번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의 황태자 기간을 거쳐서 국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2점 몇 킬로 왕관을 이렇게 쓰고요. 영국 국민들이 뭐 시큰둥한다고 언론에서는 그랬지만 그냥 언론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네, 실제로 사진과 광경들은 온 국민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 전에는 여왕을 보호하소서였는데 예, 그 모습이 오늘날에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 동화와 왕의 세계를 보았던 우리는 굉장히 왠지 친근하고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는 20세기 후반 가장 탁월한 복음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나를 거듭거듭 바닥에 부서뜨립니다. Trapped on the ground.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산상수훈은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상수훈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간 도금을 해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삼으려는 그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없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이 하얗게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이 가지고 있는 어둡고 부패한 부분들을 이렇게 밝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회칠한 무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을 그냥 살짝 얇은 도금으로 가리려 했던 찰스 국왕의 그 왕관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순금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스튜디오 왕관을 썼다면 그 왕관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냐하면 아주 얇은 도금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냥 명분 정도로 살짝 가려놓는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죠. 본질적인 변화는 거부하고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는 불쌍한 율법주의자 그리고 가련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도전을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이분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하시는 강력한 통치자, 참된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우러내셔서 자기가 직접 백신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전해주시는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얘기하려고 했지. 예? 마틴 루터요? 아까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려고 그러신 줄 알고 제가 했더니 마틴 루터. 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복음 설교자이고요.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앞에 설교했죠. 100만 명이 그때 결단하고 일어났던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고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TV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나세요. 그래서 TV보다 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통계는 약간 페이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분은 20세기 후반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힘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에 그때는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 설교자로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남긴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런던에서 수만 명이 그의 말씀을 들었고 돌아왔고 뉴욕에서도 역시 그가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여잡게 만들었어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설교자입니다. 예, 한 세기만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예, 영적 각성 운동이 18세기에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그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은 놀랍고요. 그게 나중에 20세기 초에는 우리 조선의 평양과 신유주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나 빼앗긴 들에 빼앗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었습니다. 18세기의 영적 부흥운동의 그 시발점은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서양을 13번이나 범선을 타고 그 도시 달린 그 배를 타고 13번이나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목숨을 걸고 양쪽 대륙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한 세기만 더 올라갈까요? 17세기에는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는 근로자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뛰어나서 영국 국왕이 그 존 번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는 평민에 불과하지만 그가 설교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100년만 거슬러 올라갑시다. 16세기에 마틴 루터,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의 설교는 인류 역사의 지도를 바꿔놓은 그런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도 참된 선지자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영향력인 설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많이 집약돼서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분이면 한 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내일 아침부터 매일매일 이 말씀들을 나누어 묵상하면 그 위대한 설교자, 대륙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위기를 깨우쳤던 그 수많은 설교자들의 주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짜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포박해서
신성 모독으로 죄목을 걸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에 보내서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속들, 아마도 유대의 성전 경찰과 같은 존재들일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가만히 턱이 떨어져서 듣고 있다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 저는 그들의 대답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나 사무치게 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영향력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종로 5가에 가면 가끔 함석헌 선생이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창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1시간 반을 얘기하면서 물을 갖다 드리니까 나 아직 물 필요 없어. 민족의 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슴이 뛰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 유명한 분이 저분이 얘기를 한다면 예, 그래서 소그룹에도 큰 교회에도 여기저기 다닐 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런 말씀은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그때의 그런 감격과 흥분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려 간 그들인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넋을 놓았다가 나는 세상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대제사장이 그 다음 얘기가 없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에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산상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지성,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합당한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그를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냅니다. 예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 말씀들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가끔 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좋아합니다. 작고하신 예전에 조선일보 주필을 지내신 선우휘라는 분이 계셨어요. 글을 잘 쓰시고 영향력이 있던 분인데 그분이 한번 글을 쓰면서 자기는 산상수훈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이죠. 40절, 41절에 나오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안빈낙도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라세페어 이상적인 자유방임주의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고상하게 나는 뭐 다른 믿음은 잘 모르겠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의 새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목가적으로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5장 48절 역시 산상수훈에서 하늘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열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열쇠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오늘 그 결정적인 열쇠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심하게 우리들의 표현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한 자, 거지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면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한 바로 그 마음, 그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면,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내 자본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Self-reliance. 예,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의, 내가 아직도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기 자본 제로의 오직 은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본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요, 예수님 은혜 붙잡지 않아요. 마음이 아직도 높아져 있거든요. 아직도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한 달만, 1년만 남아있어도요, 우리는 욕망을 개혁하고 꿈꿉니다. 내 자본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천국의 문에 들어서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자기 자본 제로의 오직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 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애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픔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갈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다는 말 좀 추가상적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거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도 좀 표현은 그래.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산상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산상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패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5장 3절에서 12절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세워보면 아홉 가지 복이라 그래서 아홉 가지 복이기도 하고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맛보기 내일 말씀 묵상에서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묵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낯설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정말 공격적이고 승부욕을 가져도 그 성취하기가 힘든데 부드럽고 온유하며 대신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슨 메조키스트입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행복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에 빠진 인생은 이제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어떨 때 우리는 행복했나요? 어릴 때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생각이 날 듯 날 듯합니다. 이번에 부다페스트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제 두 가정하고 우리 또 저하고 같이 방문한 성도들이 이제 그 양쪽 집에 나눠 사는데 그 두 집에 그 남자 아이 둘이 둘 다 비슷한 또래예요. 친구예요. 근데 혼자 애들이 그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니까 애들도 덩달아 축제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우리 쟤하고 오늘 같이 자도 돼? 약간 어수선한 틈새를 타고 보통 때 같으면 내일 학교 가야지. 숙제는 다 해서 그럴 건데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니까 야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그 친구하고 둘이 자는데 너무 기대된대.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뭐 주고 그럴까요? 또 확인해요. 근데 너 누구하고 잘 거야? 아, 물어보고. 아니, 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행복을 느꼈던 것은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을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또래에게 내 존재를 인정받는 거. 제가 나오고 가서 같이 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까? 엄마가 뭐라고 할까? 그건 나중이야. 거짓말하면 되지 뭐. 그죠? 그냥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귀를 의심할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너 내일 우리 집에서 잘래? 우와, 기절할 것 같아. 같이 가서 잔다고? 나하고? 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뭐 할까? 놀라운 거죠. 예. 나중에 보니까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안내어 캔농. 예. 서로를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인정받는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이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고 밖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릴 때도 벌써 아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만족시켜 줄 게 별로 없어요. 예. 뭐 이는 닦았니, 이부자리는 갠니, 양말은 제대로 다니, 세수는 했니. 예. 그게 행복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하고 같이 놀아, 너 나하고 같이 자자.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신기하고 벅찼습니다. 그렇게 인정과 호의 또 칭찬, 이것은 행복의 거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너 참 이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너 잘 뛰는데. 그런 얘기들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그러나 비정한 것은 그 행복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 수수깡 같은 거라는 거, 모래집 같은 거라는 거,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그 친구는 더 이상 나에게 우리 집에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을 슬프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내적인 행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은 성취감입니다.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뭔가를 이뤄냈다는 벅찬 감동, 챔피언의 인터뷰, 또 성취한 사람의 전기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예, 너 저 집 둘째 아들 누구 얘기 들었니? 저도 들었어요. 너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거죠. 성취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경험이 뭔가를 잠깐 이루는 적은 있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매출을 올렸을 때가 더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어려운 시절이 오겠구나.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불안하다는 분, 오히려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가 더 불안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성취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거죠. 작은 목표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은 모래성처럼 금방 부서져 버리고 이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안에 뭔가 어두운 소리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행복을, 네 안에서 사라지고 소멸되지 않을 행복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게. 그건 뭐냐면요, 욕망이라는 행복입니다. 욕망이라는 행복을 메피스토텔레스가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너를 배신하지 않을 바로 그 행복을 네 안에 장착해 줄게. 이것은 욕망이라는 행복이고 이것은 욕망 자체입니다. 뭐를 성취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돼. 너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돼. 네가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너만의 은밀한 욕망의 세계가 너를 배신하지 않고 네 안에 행복이 될 거야. 이것은 마치 자동 키 생성하는 거 있죠, 인터넷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생성하면서 늘 자기 만족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일종의 내적인 마스터베이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도피로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신기루와 환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욕망에 스스로 중독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쪽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환각 속에.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도피처들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듯하게 직장에 다니는 것 같은데 퇴근할 때는 쓸쓸하게 와인 한 병, 섹터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 삶의 언저리 안에 파묻혀서 바로 그 욕망에 중독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의 인생에 대해서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유명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프로포폴 중독도 그와 같은 아류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피곤해지는 마취제를 맞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마취제가 좋아졌더라고요. 굉장히 상쾌해요. 그랬더니 그게 프로포폴이래요. 도박, 성, 약물, 알코올, 그리고 모든 지향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 지속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죄와 계약을 맺고 입양한 그 행복의 파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저주라는 섬뜩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섬뜩한 경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약속이 깨어진 상태, 진정한 행복이 파양된 상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옛 언약의 저주, 그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마름을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을 여셨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본 제로로 오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문을 다시 열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붉고 거룩하고 뜨거운 피를 힘입어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독되지 않아도요. 더 이상 욕망이라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끌어들여서 그 신기루 안에 살지 않아도요. 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적인 거지가 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 내 안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을 없애주세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을 받아주세요. 아멘.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은 죄와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 싸움의 가장 큰 천적은 나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기만과 도피와 중독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건져내서 진리의 길 위에 세워둬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패턴을 따라가도록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제일 나쁘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100년 전부터 한때 유행했던 소셜 가스플, 사회복음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공평과 정의와 또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이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동류가 가지고 보여준 나와 똑같은 바로 그와 같은 이들이 같이 교육받고 같이 지성을 사랑하던 그들의 그 간악함과 잔악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치떨리게 보았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이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하면서 더 나쁜 함정에 빠지는 것들을 슬프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그 말씀 위에 그 단단한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반듯하고 예쁘게 짓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에도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복되고 견고할 것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길과 진리, 생명의 샘이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울더라도 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학교가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350몇 명 출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숫자 거의 육박해 가고 있고요. 물론 멤버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자기들의 그 골방과 그 상상의 세계와 그들을 끊임없이 계약을 맺고 유혹해가는 그 중독의 세계로부터 끌어내서 판타지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교제, 말씀의 터 위에 아이들을 초대해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당연하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집을 짓기까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뭐라고 간구하겠습니까? 뭐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 산상수훈을 제가 한번 다 읽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너무 약해요, 여러분. 너무 약해요. 이 말씀을 들 수 있으면 제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금을 하고 넘어가려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백한 유턴입니다. 명백한 유턴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에게 나의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내게 명분이 아니라 그냥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왔던 내 문화이고 라이프스타일이니까 우리 부모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이게 나의 한 가닥 진실인 걸 내가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단이 아니라 이 밑에 있다면 졸고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나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의 결단입니다. 그 주님에게 저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구좌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카드를 다 깨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보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본 제로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4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이 말씀과 같이 바꿔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산 위의 속내로, 산 위의 동네로 사는 인생, 빛과 소금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구별되어 사는 인생, 전하사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사랑하고 그 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인생,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인생,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고요. 다른 것 아니라 14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매일 큐티하고 딜리버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면 한번 일어나십시오. 14일입니다. 네. 영적 습관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매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나눈담,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보아야 한담. 그러나 우리 14일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짧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